안녕하세요. 코인 소권 사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오프닝부터 조금 슬픈 소식에 대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맥스 어떤 건가요? 바로 저희 코인 소권 사전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코인 소권 사전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좀 시청자분들과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코인 소권 사전을 사랑해주셨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코인 소권 사전이 아니라 코인 용어 사전으로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네. 네. 코인 소권 사전은 문을 닫고 이제 코인 용어 사전으로 이제 새롭게 단장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계속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원래 그 코인 소거 사전을 준비했던 이유가 이제 좀 재미있게 네. 꾸며보고 싶어서 코인 소거 사전을 했는데 네. 소거로만 하니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 소거만으로는 이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코인에 투자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코인 소거 사전이 아닌 코인 용어 사전으로 새롭게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인 용어 사전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의 이해를 한층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네, 오늘은 토큰 톡 아시죠? 네, 사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최근 10주년을 맞이한 카카오톡의 개발사,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클레이튼이 주제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그저께 클레이튼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은 클레이튼에 대해서, 이 클레이튼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클레이튼의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DApp 전용 플랫폼입니다. 즉, 그라운드X가 기술 계열사 회사 이름이고 이 그라운드X가 만든 게 이제 클레이튼 플랫폼인 건데요. 그쵸, 제품명인 거죠?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레이튼은 현재 또 이런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또 클레이튼은 이제 클레이튼 카운슬이라고 해서 여러 유명한 대기업들이 합류한 거대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 클레이튼에는 이제 메인넷인 사이프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프러스와 파트너십을 현재 맺은 업체만 해도 47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가 뭔가요? 이 사이프러스는 이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난해 6월 클레이튼이 출시한 메인넷입니다. 이 사이프러스는 퍼블릭 체인이면서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사이프러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블록체인 DApp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메인넷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메인넷은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라는 이름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네.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이 사이프러스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의 키프로스 섬에서 사는 거대한 나무 이름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책에 만화책을 많이 읽은 분들한테는 좀 친숙할 텐데요. 거의 국민적인 만화죠. 네, 그렇죠.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키프로스 섬은 이제 아름다움과 이제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곳인데요. 사이프러스는 이제 아프로디테 같은 고향인 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나무 이름입니다. 클레이튼은 이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크고 단단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겠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되게 뜻이 좋네요.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 아까 이 사이프러스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사이프러스가 된 거고, 그건 무슨 사고였나요? 네, 그 사고는 29일 밤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네, 클레이튼은 이제 메인넷인 사이프러스에서 24,279번째 블록 이후로 블록 생성이 되지 않는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확한 장애 현상을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낮에 이제 한 11시간 만에 사이프러스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블록이 생성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클레이트는 이 블록 생성 장애 현상이 생겼던 이유가 컨센서스 노드 간 통신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컨센서스 노드가 대체 뭐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합의 노드라는 뜻인데요. 이 합의 노드란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만들어내는 노드를 말합니다. 이 컨센서스 노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스마트 계약의 실행이나 거래 허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합의 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노드가 있어야 블록체인 생태계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클레이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클레이튼의 대표적인 상품 몇 가지만 소개해봐요, 저희. 가장 최근에 출시된 상품이 있는데요. 네, 이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지난 19일에 클레이튼에서 출시한 카이타스라는 지갑이 있습니다. 이 카이타스는 이제 웹, 노트북 같은 PC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지갑인데요. 이 카이타스로 이용자들은 클레이 토큰이나 이 클레이 토큰은 이제 클레이튼 자체에서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 토큰이나 이 클레이튼 기반의 이제 암호화폐를 이 카이타스 지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는데요. 또한 클레이튼 기반 D앱과의 연동을 통해 서명이나 수수료 등도 대신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D앱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한 이제 앱을 말하는데요. 이 앱을 만든 개발자도 테스트할 용도로 이제 개인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개인 PC나 개인 웹에 카이카스로 연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클립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먼저 클립, 네, 자막을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죠. 네, 클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모바일 기반 암호화폐 지갑인데요. 아까 카이타스는 이제 웹, PC 이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클립은 이제 그와는 다르게 이런 이제 이런 핸드폰, 이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또 클립은 또 편한 게 카카오톡 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클립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 상반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카카오페이로 더치페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카카오가 굉장히 모바일 친화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클립이라는 상품 지갑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맞아요. 맥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지금 계산을 이제 카카오페이로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것처럼 이제 클립으로 이제 암호화폐 계산이나 뭐 전송 이런 것도 클립으로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클립은 하반기에는 이제 글로벌 버전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클립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맥스 클립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 것 같나요? 거의 완전히 정복했다고 볼 수 있죠. 클레이튼이 네. 이제 뭔지 확실하게 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코인 사전을 찾아뵀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코인 용어 사전으로 새롭게 앞으로 계속 인사드리고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